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이 동사를 몰랐을 때,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모르는 동사,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밑에 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어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게 동사야.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 대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접속사 대 이렇게 생략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이 앞에 나오는 동사는 여러분 모르겠으면 여러분 생각하다 아니면 말하다요. 한번 더요. 이 앞에 나오는 이때 앞에 나오는 동사를 모르겠으면 생각하다 또는 말하다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게 100% 통합니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우가 받았다고 최고의 상을 즉 대상을 작년에. 근데 이따 나오는 이 announced가 여러분 말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했죠. 이렇게 이 동사를 모르니까 뭘로 한다가 우리는 생각한다 또는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자, 그는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겨두었다고 그의 지갑을 집에. 이게 앞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이 동사 그리고 뭐가 났어요? 지금 이 접속사 대시 생략되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ly로 끝나는 단어는 모르겠으면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갑자기죠. 근데 빼 생각했다. 그가 두었다고 그의 지갑을 집에. 자, 2023년 6월 33일인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입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되었다고 좀더 회의적이게 현대 world 세상에서 이때 나오는 advocate은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모른다니까 그러면 약간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또는 생각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생각했다, 말했다. 나에게. 자,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말했다가 좋겠네요. 말했습니다. 나에게. 뭘 말했냐? 그 놀이공원이 인기 있는 장소라고 놀기에. 자, 5번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5번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습니다. 다시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죠.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절이 나오고 이렇게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이때 나오는 여러분 is는 가져옵니다. 해석하지 않죠. 자, 말한다. 수동이니까 말해졌다 또는 생각한다, 수동, 생각되어졌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친절하다고. 이때 가짜 주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친절하다고 그녀가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공장에서. 그러니까 앞에 주어, 동사, 이때 나오는 동사가 수동으로 나왔든지, 능동으로 나왔든지, 이때 이 단어를 모르겠으면 어쩐다? 생각하다 또는 말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의미가 100% 정확하게 통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2023년 6월 그 다음에 고2 모의고사 34번인데요. 지문 하나에서 이런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형태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그들은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낀 형태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또는 옳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다. 벌써 이렇게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대중적인 사고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중심이다고 우주. 자, 이때 said라는 단어는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뭐요? 생각하다 또는 말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연구했습니다. 별을 그리고 플래닛 행성을 그리고 이게 동사단 말이야. 이게 주어고요. 코페르니쿠스가요. 이게 주어 동사. 근데 이게 증명하다, 입증하다. 근데 모르겠으면 뭐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요? 수학적으로 뭘? LI는 우리가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지구와 다른 플래닛, 행성이 태양계에 있는 회전을 한다고 태양주위를.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밑줄 쳐진 부분이 여러분 반대 이렇게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이렇게요.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그다음에 이것도 주어 동사 이게 주어죠. 주어 동사 이렇게요. 이것도 주어 동사 유도부사니까 이게 동사고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some people may 이게 주어 동사 그다음에 또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여러분 주어 동사의 형태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벌써 몇 개예요? 엄청나게 쓰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앞에 나오는 동사를 모르겠으면 어쩐다? 우리는 말하다 또는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의미가 정확하게 100% 같은 의미로 통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